자, 팀을 나눴으니까 이제 팀별로 팀 조끼와 플레이어의 시그니처 물가방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어 그리고 오늘 함께 온 우리 여성분들, 오늘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웃지마 동거동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한 2000년도쯤에 이제 우리 유느님 유재석 형이 MC를 맡던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이었는데요. 아, 재밌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 아는 분 있어요? 저요! 혹시 모르는 사람? 예린이. 예린이는 본 적이 없나? 2000년도면 한 5살? 4살. 아, 4살 때? 그럼 지금 예린이가 올해 96년생 24살? 아, 우리? 우리 큰애랑 같은 동갑. 아. 저희는 깜짝아.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을 여기서 출연해 본 분이 있대요. 어? 누구지? 어? 아니, 그런 분이 계시, 아니, 살아 계십니까? 아니. 어, 그런 분이 있다고? 아니, 그분. 대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그야말로. 야. 이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에 출연해 본 적이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비틀즈랑 동갑일 텐데. 수근형 아니에요? 수근형 아니에요? 와! 옛날에 이런 거 하면 빵빵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손 들라고 했는데 발 들고 막 이러면은. 당대 최고의 그 핫한 분들만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신 부른 김정수 선생님 나오시고. 네, 그 진짜로? 이요 선생님. 맞아. 전복동. 야,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네, 왜요? 저는 안 웃었는데 그 웃는 상인데 자꾸 나와요. 전 안 웃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저게 웃는, 저게 웃는 상이에요. 하지만. 전 안 웃겨요. 저는 웃는 계속 아니, 웃고 있는데요? 뭐, 아니요, 저는 그냥 웃는. 더 웃었어, 더 웃었어. 저는 안 웃겨요. 아, 웃는 상이에요? 전 한 번도 안 웃겨요. 지금까지 안 웃겨요. 우리 땀을 좀 봐요, 우리. 우리 땀을 찍고. 반대서 웃어요, 반대서. 지금 우리 신수지 씨, 이런 광경 처음 봐요? 시원하네. 얼굴이 지금 하얗게 질렸는데. 자, 다 완전 젖어버리기 전에 바로 방석 퀴즈 가보겠습니다. 방석 퀴즈 아시죠? 아, 네. 네. 전 국민이 기다리는 시간, 방석 퀴즈! 방석 퀴즈! 자, 우리 딸도 어머니 챙겨주고. 됐다. 자, 어머니 챙겨주겠다. 야, 이렇게 길게 했어야 되네. 자, 좋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진짜 전국 노래 자랑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그러면 방석 퀴즈 룰은 다 아시죠? 우리 이거 뭐 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앉아서 뭐 제가 문제를 낸다. 정답을 낸다 그러면 정답!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고 제가 네. 누구? 하면은 그때 정답을 얘기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어, 역시 명호 씨. 그렇다면 우리 잘 노는 팀, 못 노는 팀. 자, 각 팀에서 한 분씩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 저희 정영이 먼저 출발합니다. 정영아, 정영아, 우리 열정 정영이 가자. 아, 열정, 열정이요, 열정. 아, 뭐, 나가 볼게, 한 번. 근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빠지나, 이게? 진짜 궁금한 게 문세윤은 저 방석 뺄 수 있나? 완벽해요. 문세윤 씨. 저기요. 자, 문세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힘. 세윤아, 화이팅. 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똥꺼 입어! 그럼 같이! 좋습니다. 맞지, 맞지. 됐어. 아, 이거 뭐야. 나 때문에 못한 거야.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철가방 퀴즈. 예! 재밌어. 맞춰봐. 그렇지. 야, 티공생이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 철가방 안에 궁금해서 진짜 안 보이는데 어떤 물건을 숨겨놨습니다. 뒤에서 알려주기 없기. 먼저 저부터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습을 해봐야 돼, 이게 연습을. 아, 근데 이거 MC가 잘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야 연습을 해. 저거였어. 그럼요, 그 당시 때 TV만 봤는데, 공장 다닐 때. 역시. 자! 해봐야 돼. 음식을 보여주는 거야. 아, 김구현 씨 자세 나오네요. 그 당시에 기억을 되살려서. 저기, 마지막에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야, 못 이겨, 못 이겨, 역시. 자, 갑니다. 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팀원들과 상의 안 돼요, 아직은. 네. 상의 안 됩니다. 자, 말하면 반칙패예요. 자, 잘 보세요. 저걸 본다고요? 아리송밖에 안 보였어. 그래, 아, 진짜 네. 아무것밖에 안 보여. 2층에 있는데 1층밖에 안 보여. 자, 그러면 살짝 올려서. 뭐 안 보여? 하! 안 보였다니까, 아예.
자, 그러니까 내가 현저하게 빨리 들었어. 아, 현저하게 된다. 자, 저한테만 귓속말로 먼저. 어? 어? 자, 외쳐주시오. 정답. 스카프. 네? 어? 스카프. 스카프? 탈락. 와, 들어와. 정답. 아닌데, 아닌데? 정답. 정답. 뭐야? 걸레. 걸레. 어? 걸레는구나. 걸레. 야, 미쳤어? 오. 뭐? 정혁! 뭐? 땡! 아,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 어, 뭔데? 다시. 야, 이게. 와, 방금 옛날 수였는데. 옛날 철가방이래서. 기름칠 좀 해. 오, 안 보여! 아, 이거, 오, 안 보여! 아, 이거 진짜 잘했는데 안 보였어. 진짜. 어, 세윤이 형, 냄새 맡아봐요, 냄새. 먹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어, 돌고. 따라가. 오, 그럼 돌기. 와, 지는 잘한다. 잘한다. 날 자, 그럼 다시. 빨리 외치면 돼, 빨리. 와, 이거 죽을랬다. 와, 이거 죽을랬다. 이야. 와, 진짜 모르겠다. 두 바퀴, 두 바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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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새로운 진행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대놓고 보여줬어. 정답 천엽이었습니다. 아, 야, 걸레랑 비싸네. 걸레랑. 잘 노는 팀 1점. 잘 노는 팀. 잘 노는 팀. 잘 노는 팀. 응원 좋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응원 점수 있어요. 응원 점수. 오, 자, 우리 못생긴 팀. 원래 잘생긴 팀 못생긴 팀이었어. 맞아 맞아. 원래 자, 우리 못 노는 팀. 자, 응원 점수 시작. 잘 노는 팀. 못 노는 팀. 못 노는 팀. 지금 잠깐만 아니. 지금 뒤에 우리 개그맨 분들, 아, 우리 개그맨 세 분, 네. 우리 이희경 씨는 배우니까 개그맨 세 분. 응? 응? 아, 형, 위에 혹시 공채일 거잖아요. 미국계 기업 다니고 있는데. 어, 잠깐만. 형. 여기. 여기 일로 가면 동현이 형 맞았던 데 아니에요? 샌디에고? 아, 아, 거긴 안 가봤다고. 미국 가서 맞고 왔어. 어, 이러면 안 되지. 이거 기선제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지. 어. 왜 거기서 맞고 이준호한테 풀어요? 안 맞았어. 가본 적이 없어. 샌디에고. 샌디에고가 안 맞았어. 라스베가스에서 맞았어. 아, 라스베가스. 떡신 씨. 자,